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34번째 시간. 창세기 25장 3절.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앗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자손, 손, 손자, 손녀, 대대손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손, 손, 손자, 손녀, 대대손손. 4절,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욧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14절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15절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17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18절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하여 오늘도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